일단은 백화점 노동자들은 백화점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일단적으로 월 1회도 아닌 월 하루 정도밖에 같이 쉴 수밖에 있는 휴무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이 쉴 수 있는 휴무도 없고 주말에는 더더욱 쉴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영업시간이 일단은 길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하고 좀 더 노동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장시간 동안 서 있기도 하고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인데요. 일단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고객이 오거나 이러면은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까운 뭐 볼일도 볼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서서 일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했을 경우에 근무를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서 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아무리 의자가 있고 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 상태에 놓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백화점에는 1층에 있는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. 그리고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지금은 여유 있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여성들이 일하는 그런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. 백화점 같은 경우에 화장실도 가깝지 않고 그리고 장시간 서 있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브랜드에서 찾아내는 그 이미지로 인해서 유니폼이나 구두를 신고 일하기 때문에 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되게 척추뿐만 아니라 시력 모든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걸로 그렇게 그런 검사에서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여유롭게 이렇게 주말에 와서 쇼핑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럽죠. 저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신랑과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쇼핑을 즐겼으면 좋겠고요. 근데 직장인들은 어찌됐든 빨간 날, 토요일, 일요일은 무조건 쉬잖아요. 근데 백화점 노동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. 그 주말에 쉬는 휴무도 어떻게든 여기 있는 직원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쉬는 실정이거든요. 주말에 쉬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이미 친구들은 다 가족들의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다 합의한 시간이 끝날 시간에 저희는 또 합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꿈 같은 사랑이에요. 어떤 사람이 생각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휴일이지만 저희 서비스직에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꿈 같고 너무나 자유롭지 않은 현실인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쉴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그게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는 당연히 맞고요. 주말에 가족들과 아니면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사회생활에서 뭔가 고립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,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간관계성을 많이 좀 더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직장인들의 너무나 자유롭게 저렇게 자유를 즐기는 거 보면 일요일에 휴일을 즐기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가끔은 많이 조금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